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올겨울과 내년에 맛있는 김치를 먹기 위해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산시가 시민들을 위한 김장 체험 행사와 더불어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흥겨운 풍물놀이가 한창인 이곳은 오산시가 후원하는 설악 문화마을. 독산성옆에 위치한 작은 농촌 체험마을로 도심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김장 시즌을 맞아 김장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 주민들 모두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농산물을 저희가 직접 재배한 걸 가지고 우리 오산 시민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김장이라는 체험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격도 저렴하고 또 신선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김치를 사려는 사람들은 물론 직접 김치를 담가보는 김장 체험을 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김장이 처음인 아이들은 조금은 서툴지만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먹음직스럽게 김치를 버무리는 모습입니다. 집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걸 문화마을이라서 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 아이들한테 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김장 해보니까 어때요? 좀 안 해본 걸 해보니까 더 재밌어요. 마을 주민들이 기른 배추와 재료들로 버무려진 김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상자에 담아갈 수 있으니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다 여기에서 재배한 거라서 국산이라고 믿을만 해서 좋을 것 같고요. 또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셔서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0월부터 매주 네 번째 토요일에 열리고 있는 설악 문화마을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들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네, 어머니 지금 네. 뭐 팔고 계시는 거예요? 아, 돼지감자하고 마, 여주. 네. 저거 또 은행. 돼지감자는 뭐 당뇨에도 좋다래고, 마는 뭐 위장에 좋다래고, 여주도 당에 좋다래고 그러대요. 중간도매상 없이 소비자가 직접 농민이 재배한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저렴하게 만날 수 있으니 농민들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또 믿을 수 있는 지역 농산물 소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장 체험 행사와 더불어 맛있는 먹거리 장터, 전통놀이 체험, 동물 먹이 주기 등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직접 아이가 체험하는 거 활쏘기 체험이랑 제기 만드는 거 해봤고요. 김장 어른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 그러니까 버무리는 거 체험 행사 해보고 그리고 구입도 했고요. 그다음에 직접 여기서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살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다양한 추억을 만들고 믿을 만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설악 문화마을. 향후 인근 아파트 대표자 회의와 협약을 통해 직거래 장터를 상설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농민들과 소비자가 서로 도우며 밝게 웃을 수 있는 설악 문화마을이 되길 기대합니다. OSTV 양한나입니다.